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통계파랑 기파랑입니다. 오늘은 단순 무작위 표본 추출에 대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심플 랜덤 샘플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무작위 추출이다. 그러니까 무작위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기에 난수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난수를 발생시켜가지고요, 모든 개체가 선택될 확률을 동일하게 만드는 그런 표본 추출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균등분포 뭐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뭐 동전 던지기나 뭐 주사위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멋있다. 어떤 이제 볼스타드죠. 볼스타드라는 라이브러리 실행을 시킵니다. 이 패키지 먼저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멋있다. SSC 샘플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설정을 하고 타입이 중요합니다. 샘플 타입에는 심플. 자, 심플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정을 하거나 혹은 없거나 뭐 두 개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멋있다. 이와 같이 어떤 샘플 및 스트레이텀, 이건 이제 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뭐 평균 층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엇이다? 무작위적으로 표본 추출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